대구 지역 마을 곳곳에 있는 좁은 골목. 불법 주차 차량까지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. 남구 이천동 주택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런 상황에 놓이면 화재 진압하는 데 시간은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골목도 좁고 또 주차 불법 주차도 좀 많이 있고 이러니까 뭐 불나면은 차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중부소방서에서 이천동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. 마을 한가운데 현판도 걸었습니다.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란 도로가 좁거나 주택이 밀집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. 저희 중부소방서 관내 주택은 약 7만 가구 정도이고 현재까지 설치율은 60% 정도입니다. 미설치 가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 완료토록 추진 예정이고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한 개씩 필요하고 감지기는 화재 경보 시 경보를 울려서 인명피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. 최근 8년간 대구에서 일어난 화재 중에서 주택에서 난 화재는 전체의 17%. 그런데 사망자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현재 중부소방서 관내만 해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곳은 총 14곳입니다.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. 화재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작은 관심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.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.